워런 버핏이 말하는 10년 보유기간의 중요성. 글쓴이 로버트 스티븐스, 그룹포커스닷컴. 일부 투자자는 빠른 이익을 얻기 위해 최근 주식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 17% 하락한 후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단기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성과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전망 약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미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주 동안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보다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안전마진으로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면 투자자는 약간의 이익을 창출하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는 완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들은 그들의 장기 투자 이론을 유지하는 한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약세장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개의 강세장에서 평균 수익률이 약 110%로 모든 이전 약세장에 이어 새로운 기록 최고치를 성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미래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사고방식. 물론 장기적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장기 전망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시장이 10년 동안 문을 닫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보유하고 싶은 주식만을 매수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버핏이 단기 주식시장 움직임에 무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중단기적 성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본에 집중.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문을 닫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보유자산의 주가 성과보다 재무성과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심리에 크게 의존하는 주가를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재무 상태 및 시장 위치를 분석하며 현재 및 미래 보유 자산의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특정 부문에서 최고의 주식을 발굴할 수 있는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식을 구축하여 가장 매력적인 주식을 더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노화의 방주 접근법. 글쓴이 안드레아 반 샬크위크, 그룹포커스닷컴. 워런 버핏은 2011년 4월 한 인터뷰에서 노화의 방주 접근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옳다는 확신이 들때큰 자금을 투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들은 이것을 조금, 저것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도 여러 곳에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노화의 방주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동물들이 두 마리씩만 있는 동물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고,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큰 스윙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한 것에 집중하라. 버핏은 능력 범위 내에 있는 소수의 회사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는 적절한 거래를 찾았다면, 순자산의 50%라도 기꺼이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날 버크셔 해서웨이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는 경력 초기에 순자산이 낮았을 때 훨씬 더 작은 포트폴리오와 더 적은 수의 회사에 더 높은 자본 집중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포트폴리오 분산은 수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버핏의 조언을 따르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만 소수의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투자자들의 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기업을 분석할 지식과 시간이 없다면 VOO 또는 SPY 같은 인덱스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저비용 패시브 인덱스 펀드는 많은 전문 액티브 투자자가 달성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지식이 없고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버핏은 저비용, 투명성 및 세금 효율성을 갖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고수할 것을 조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